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0월 16일 수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먼저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장중 209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지만 오름세를 지속 20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장중 오름세 지속하다 6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죠.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스테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분이죠.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훈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전일에 이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5스타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일단 뭐 바이오 종목군단들이 계속해서 순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하기엔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직장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죠. 12,500원 이하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페트론 같은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14,000원을 돌파하는 등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못 오른 종목도 위주로 매매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저희 방은 이러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순환 상승 못했던 종목과 일부 헬스케어 관련주들 뭐 이러한 종목도 위주로 공략하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과 같이 더불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도 전해주시죠. 네,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바이오 종목군단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업종들이 무려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종목이 대폭적인 실적 호전 속에서 8% 이상 미 증시에서 급등했는데요. 그러한 소식과 우리 증시에서도 맞물리면서 각 종목마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재료를 분출하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HLB 그룹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바로 HLB와 그다음에 역시 항암신약 개발회사죠. 엘리바와 합병에 동의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HLB 생명과학은 장중한테 상한가에 또 HLB는 장중 7%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해 주었고 또 원풍물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강연회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렐마다사 투자한 회사죠. 일단 임상 2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단들의 순환 상승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시장에 금일까지 4일 연속 강세림이 나타나면서 논의 강조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이 일단 된다면은 무역 회담 스몰 딜이 된다면은 2100선까지는 언제든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종합주가지수가 2080선을 돌파 안착한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100선은 어찌됐든 단번에 갭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내일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 쪽에 일단 신경 써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45억 정도 막판에 매수를 보였지만은 역시 환율과 좀 민감하게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환율이 1190원과 1200원선을 다시 돌파하느냐 이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꼭 환율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2100선은 하나의 강력한 저항권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상원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5스타의 투자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